미국의 2024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슬슬 분위기를 끌어올려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D-Day 63일 남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대선 후보로서의 토론은 현지 시간 기준 9월 10일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왜 대선을 주목해야 하고 대선이 또 주식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 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항공 시간, 항공 비행에 걸리는 시간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미국 뉴욕을 가려면 14시간, 또 LA를 가려면 1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인데도 우리가 미국 대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바로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가별 GDP를 지금 차트화해놨는데요. 미국이 압도적인 1위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미국이 어떤 정책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강하게 때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영향력이 큰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까지도 대선 후보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는 11월 5일 화요일 날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후보로는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게 됩니다. 두 인물 모두 이번에 당선이 되면 타이틀 하나씩 거머쥐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틀 측면에서는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선거 방식이 될 텐데요. 직선제와 간선제를 모두 담고 있는 선거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키는 대의원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당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270을 매직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누가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가리게 되는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세한 지지율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기점으로 정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제와 간선제를 결합한 선거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 선거에서 중요한 건 이 지지율보다도 대의원 몇 명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선거는 이렇죠. 우리나라도 각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사이에 대의원이 끼게 됩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은 대의원을 향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 대의원은 각각의 후보자를 향해서 또 투표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의원을 향해서 투표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이다. 11월 5일 날 진행하는 선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의원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자신이 선호하는,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인지 확인한 이후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 11월 5일 날 대의원을 대한 선거를 하는 날 전체적인 대선 윤곽이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대의원을 향한 1차 직선제 투표에서 이긴 측이 해당 주에 배정된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 대의원 수가 270명에 먼저 도달하는 후보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에 많은 대의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이 어느 곳에서 특히 중요해지냐라고 하면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지 정당이 분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계열에 색칠된 곳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계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주의 경우는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것은 어떨 때는 공화당 후보를 또 어떨 때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각 정당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225명의 대의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매직 넘버 270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해리스는 45명, 트럼프는 51명의 추가 대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수는 아마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대의원이 어느 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대선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통계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평시보다 낮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미디안 중앙값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대선이 없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14.7%나 11.6%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데 대선이 있는 해에는 11% 그리고 14%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하기 마련이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대선 있는 해 안에서도 대선 전에 특히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지금 S&P 500 수익률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보통 S&P 500 지수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인 즉슨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 바로 대선 전이 마주하고 있는 요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관심을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고 후보별로 어떤 공약을 펼치느냐, 어떤 특징주, 어떤 테마주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앞서서 이 대통령과 의회 구성별 S&P 500 수익률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데 이미 의회는 divided,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고요. 그런 말인 즉슨 어느 당의 후보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 더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까지 살펴본 가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두 후보가 될 텐데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 분모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통 분모를 찾는 법은 9월 10일 대선 토론을 본 이후에 추가된 업데이트된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전반적인 내용 점검해봤습니다.